다쿠 지그라트 위쪽 열려 있구나. 여기 온 목적은 레버 당기는 게 다네. 그럼 반대쪽으로 가야겠죠? 자, 반대쪽 문 앞으로 왔고요. 들어가죠. 지그라트 위쪽 문을 조사해 나를 찾아와라. 아, 거기네요. 그럼 맨 처음 갔던데. 안 되지. 시종의 부추. 별로야, 별로야. 그러면은 이제 위로 가면 되네? 맵이 되게 단순하고 별거 없네요, 의외로. 갑시다. 잠깐만, 잠깐만. 뭐 어쩌라고?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는 거지? 소리 점점 커지죠? 야, 나 이거 내, 이거 시간인 제한 있는데. 50초 안에 싸워야 되잖아. 야, 무슨 안 오른 론도 온것 같다. 가자. 잠깐만, 방금 뭐였니? 보스전이지? 딱 봐도. 그러면은, 아, 거기 한번 가보자.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이거 뭐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뭔데, 이게? 아, 저기요. 아, 내려온다, 내려온다. 반대쪽도 뭐 뚫려 있는 거야? 반대쪽을 가기 위한 곳인가? 온다, 온다. 아니야, 반대쪽은 거리가 안 되는구나. 못 가겠구나. 아, 저 위로 타서 가는 건가? 저 파이프를 타고? 해봐, 해봐, 해봐. 오, 화이프가 상호작용이 안 돼. 아, 나 습지에서 처음 죽었어. 당신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바닥에 떨어집니다. 바닥에 아예 만신창이가 되어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야, 여기도 있구나, 너가. 고통의 수렁도 귓가에 전해집니다. 살아있나 대답하라. 수시간 후 눈을 뜹니다. 지하입니다. 어떤 형체가 보입니다. 두 발로 걷는 괴물입니다. 구해준 것 같습니다. 똑같죠 뭐. 아 뭐야. 아뭐저 따위로 만들었어 맵을. 죽었잖아. 야, 잠깐 기다려봐. 여기 어디냐? 이런 데도 있었어? 나가면 알것 같긴 한데 맵을 좀 돌아서. 죽었다 일어나서 메인 퀘스트가 갱신되고 그런 거 없나? 아, 좀 지나지 않았나? 아니,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렇게 끝날 리가 없어. 밥좀 먹자야. 무게도 아주 넉넉한데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편하게 지내. 또 먹어. 아저씨. 야, 얼마만이야? 내가 그 사이에 네 친구 엄청 죽였는데. 좀 도와줄래? 주거지가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장비 필요 없는데 주거지도 필요 없고. 장비 한번 줘봐. 애쉬 갑옷. 장난하냐? 야, 추위방어랑 더위방어 엄청 올려준다. 괜찮긴 하네. 하지만 안 돼. 방어구가 얼마나 냉기 피해 많이 올려주는데. 아, 너 가져. 도로 입어. 여긴 대체 어디란 말인가? 팔라줌 있다. 자갈벌레 나왔네? 아니 뭐 여기 어디야? 저 새끼 뭐 어디다 갖다 놓은 거야 나? 이 돈도 살았어? 참나 이거 옷 빛의 탑 있네 저기에?
아, 여기서 산단 말이야? 실화냐? 미친놈이잖아. 못 찾을만 하네. 나 여기 없는 줄 알았어. 얘 안 보여가지고 좀 돌았는데. 어, 길이 있네? 어, 상자 있다. 올라가는 길을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야. 신을까? 아, 너무 좋은데, 잠깐만. 갖고만 다녀. 자, 팔라둔 방패 집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인계천선 덫도 좀 넣죠. 15개 넣자. 아, 너무 무겁다. 이 정도면 갖고 있으면 되겠지? 아, 나무 10개나 있었는데 왜 없는 줄 알았지 내가? 어찌됐건 나머지 딱히 뭐더 보충해갈 거 있나? 강택지 몇 개야? 5개, 6개 충분한데? 강택지 충분한데? 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렇게 많이 썼는데? 자, 그럼 그만 됐고요. 아, 금괴 좀 가져갈래? 가져. 스펙터를 찾으라 그랬었죠, 퀘스트에서. 스펙터부터 일단은 마을에 있는 찾아보고, 거인 마을 갔다 왔는데 없더라고요, 스펙터라는 애가. 여기 찾아보죠. My thanks. This is troubling. 대사 똑같아. 저기 저 스펙터라는 NPC를 못 찾았습니다. 다음에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못 찾았어요, 그냥 아예. 나가서 빨리 다쿠지그라토나 깨러 가죠. 시간이 아깝네요. 갑시다. 오, 뭐야 이거? 범람한 지하 저장고? 이런 것도 있어? 자, 여기 고대 유적입니다. 한번 갔다가, 아, 돌아오는 길에 갑시다. 다크지그라트 깨고 돌아오는 길에 가죠. 쟤왜 저렇게 꽃을 예쁘게 달아놨냐? 아, 왜 저렇게 신났냐? 잠깐, 뭐냐? 뭐야, 너왜 그래? 뭐야, 뭐왜 이래? 뭐야? 진정해. 뭐야 너 이렇게 신났어. 오우야, 제법 깜찍하게 덤비는데. 그레이몬 같은 계열인가? 상위 호환된 거? 알파? 이렇게 맞는다고요? 안 되지? 오다가 그레이몬도 한 마리 잡았는데. 하지만 나한테 안 되지. 어우, 야, 크럼프너 두 개요? 비늘이랑 뿔 주네요. 잘 됐구만. 여기 왜 이렇게 알파가 많지, 갑자기? 아, 왜 이래? 왜 그러냐고, 너. 뭐야? 뭐, 불만 있어, 나한테? 아, 왜 이렇게 알파가 많아? 다 알파야. 달리기 존나 빨라. 꺼져. 나 너랑 안 싸워. 에반디유. 아, 에반데요? 해종보스전 해나가야 돼. 미친놈아, 그만아. 안 돼. 아, 이번엔 별거 안 줬다, 야. 어우,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얘네들? 그냥 이름도 다르네? 파이터 플로라네? 파이터 플로라? 아, 파이터사우루스가 아니네? 파이터 플로라래. 뭐야, 저게. 자,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들어가도록 하죠. 입장이라고 돼 있네. 뭐, 어디라고도 안써 있고. 우리 도핑 좀 하고 갈까요?
아, 내가 최적화 시켜놔서 도핑할 게 없네. 그러면은 영성광택제라도 발라라. 그리고 뭐 냉기 발라. 그것도 바르고. 저 독정 가자. 골드리치랑 비슷한 느낌이네. 의자 있고. 제이드리치. 나는 전염병 의사라고 불리는 존재. 난 너를 계속 보고 있다. 예상에 잠재력이 있다군. 단순히 운이 좋은 건가? 골드리치가 뭐 맵에 최강 그런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애도 있네. 네 잠재력이 뭔지 시험할 거다. 여기서 뭘 하자는 건데? 내 시험을 받을 거냐? 나는 1번 관심 없어. 2번 온통이 타락이잖아. 3 어디 한번 해봅시다. 타락이 파이프를 타고 내게로 오고 있다. 나는 습지의 타락을 나 자신에게로 모아 그것을 흡수한다. 타락이 제대로 흘러오기만 하면 타락은 삶의 에너지가 된다. 뒤틀리긴 했지만 이것이 내가 나 자신을 전염병 의사라고 부른 이유다. 나는 인간에게 유독한 이 세상의 타락을 모으고 거르고 정화해 흡수한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타락의 폭발로 스컬지가 등장한 이후로 아우라이는 누가 정화를 맡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타락을 먹는다면 스컬지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어? 타락은 언제나 여기에 있었다. 이 세상의 자연적인 부분이다. 흡수할 타락이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실 스컬지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졌다고 할수 있지. 타락은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어디 해보자. 뭐더라고요? 뭔데? 어? 보스전 이따위로 한단 말이더냐? 뭔가 이상해. 이게 졸라 센거 같은데? 경직이 들어갈 때 뒤로 밀린다. 이거 이용해서 계속 경직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한 내가. 아, 뭐왜 이렇게 약해? 장난하냐? 뭐야? 제이드리치 세트. 훌륭해. 너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네가 제이드리치구나. 전염병 의사. 이렇게 멋진 대결을 펼친 건 굉장히 오랜만이야. 난 너에게 지식을 약속했다. 너는 가능성이 있는 전사야. 그러니 너에게 가장 귀중한 보석인 차르스톤으로 무기를 제작하는. 오, 야, 이게 뭐야? 차르스톤이 그거죠? 레반트에서 준 겁니다. 저 포션 먹어서 강화됐고, 전 체력 그런 거 늘었죠? 하나 예술이야. 만들어줘, 그러면은. 나도 개센 척 한다? 나한테 개 털린 주제에. 저기 순간이동 나가는 건가 봐. 아, 썸네일 예쁘게 좀 찍게 해줘. 아, 치사하네. 야, 너무 예쁘다. 이게 썸네일이다, 오늘.